오늘 국세청직세무서에서 발표한 모든 유튜버들, 여기서 모든 유튜버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외에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즉, 앞으로 구글 월그를 인출 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만 차후에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지혜로운 절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세무서에 가셨을 때 이 업종 코드 하나만 꼭 외우고 가세요. 940306의 코드만 기억하셔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또한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이라고 말하고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세요. 또한 구글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신고를 다시 하시고 그때 외국인 팀번호를 입력하는 곳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절세를 획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세무사에게 상담 시 많은 경비가 들어가지만 저희 대서 OTV의 유튜브 학교의 멤버십 중 가장 싼 거를 한 달이라고 가입하시는 분께는 사우쌤께서 무료로 상담해 주십니다.